도서실인데 문 책이 다 똑같이 생겼어. 점점 층을 올라가는데요? 뭐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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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느낌? The Return to Freddy 5 Resurrection이라는 게임이에요. Return to Freddy가 시리즈가 이렇게 있더라고. 1탄부터 5탄까지 있고 또 5탄 이후에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온 거예요. 이게 8개월 전에 용량도 크고 뭔가 그래픽도 굉장히 좋은데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예감. Return to Freddy 5 Resurrection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New game. 오, 오 무서워 소리가. 뭐야? 12월 17일 S가 뒤로 돌아가 보는 거고 아마 AD가 움직이는 거고 여기 뭔가 화살표로 된 걸 봐서 저기로 가라는 거 같은데? 맞네? 가네? 이거 열어? 하수구로 들어가네? 오마이 클릭 무비 히어 일로 가. 좀 친절하다 그래도 게임이. 갔어. 우후 냄새 엄청나게 나. 킁킁 킁킁킁킁 뭐 자꾸 12월 17일을 자꾸 뜨네? 그리고 지하실 1시야 좋아. 배터리 아주 만땅이야. 좋아. 어디로 가면 될까요? 클릭을 해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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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점점 어딘가 목적지로 향해 가는 거겠지? 일단 막 클릭을 하니까 어디론가 가네? AD? 좀 나불어? 턴! 어! 웃! 어? 웃! 웃! 오른쪽 웃! 어 오른쪽 웃! 이리로 가?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1층 버튼을 빨간색으로 모두 만들고 락조의 눈이 보이면 후레쉬를 비치래. 어 코드가 다섯 개가 있어. 뭐야 이거? 어? 다 빨간색으로 만들려고 이거를? 어떻게 뭐 오는 거 아니야? 뭐 소리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 벌써 2시 됐어. 어디 있어 락조? 락조? 어? 으시시 으시시?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테트리스처럼 모두 빨간색. 이거? 클릭? 뭐야 바뀌잖아. 모두 빨간색을 만들기 전에 막 누르다가 어쩌다가 돼야 되는 건가? 코드 오마이 왔다! 니가 락조니? 여기서 이걸 누르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걸 눌러야 되는 거지. 여기? 아 틀렸다! 여기? 이거 뭐 지뢰찾기도 아니고 이거 둘 중에 하나 남았을 때 잘 찍어야 돼 그지? 방법이 있을 텐데. 4시가 됐네 벌써? 6시까지 못 끝내면 죽는 거 아니야? 막 눌러볼까 그냥? 막 눌러볼까? 뭐 하나 맞겠지 뭐. 아 이게 뭔가 있네. 지뢰찾기 좀 비슷하게 이게 막 누른다고 랜덤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뭔가 있어 그지요? 하나 여기서 잘 눌러야 돼. 빨간색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아까부터 계속 이게 마지막에 남았잖아? 또 이걸 누르면 얘가 바뀌어. 뭐임 이거? 6시야? 어 뭐 툭했어. 어 여기서도 오네? 몰라? 냅다 티네? 어디 가냐? 어? 부끄럽냐? 와서 얘기 좀 해. 나 지금 7시야. 퍼즐이 뭐 이래?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네? 짠? 짠? 어! 올 파란색은 됐는데! 어? 그럼 올 빨간색. 올 빨간색이 여기서 딱 정반대. 누르는 데가 반대가 되는구나. 얘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애들이 색깔이 바뀌네. 클릭 기준으로 색깔이 바뀌어. 그게 원리인 거야. 그럼 얘가 누르면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겠지.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다 됐다. 코드 바뀌었잖아 그지? 아 알았어 알았어. 클릭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애들의 컬러가 바뀌는 거야. 얘 바뀌겠지?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누르면 또 바뀌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됐다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아닌데? 이제 좀 원리 좀 알았다 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우 또 집중하니까 튀어나오냐? 락조? 됐다 이거 됐다. 그렇지. 바로 코드 하나 완료. 이제 원리를 아니까 좀 쉽게 되지요? 올라리요? 아 코드가 올라오니까 얘가 자주 오네. 풀까봐 걱정되냐? 어? 이게 되면 딱 풀리는 건데 빨간색이. 그러면 반대로 눌러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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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렇지. 이 파란색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빨간색을 D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빨간색을 D자로. 이런 식으로 날 괴롭히겠다. 퍼즐 집중할 때 날 죽이겠다. 그렇게 하겠다. 뭐야 18일 됐네? 하루 지나갔어. 하루 지나갔어. 이거 하루 안에 못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17일이었는데 18일 됐어. 어 코트 하나 맞았어. 온라인 하나 남았다. 뭐 그냥 막 가끔 막 누르면 막 바뀌기도 하네. 땡큐. 얼핫뜨한 상황. 까꿍. 가. 나 코드 하나 남았거든 이제. 락조 너의 그 턱을 뽑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들어가라.
반대. 깜짝이야. 언제 왔니? 잠깐만, 이거 맞을 거. 아, 이거 아깝네. 어? 이거 되는 각이다. 이거 되는 각이다. 끝! 나이스. 하하하. 끝났거든? 어? 어디로 가야 됨? 뭐 열리는 소리 났는데? 아, 사다리 타고 사다리가 내려온 것 같아. 그치? 아, 이렇게 해서 층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건가 봐. 근데 왜 사다리를 안 타는디? 됐다. 올라갔다. 오! 4시! 피자를 배달하래. 얹었다. 머리 얹었어. 야, 나 완전 고수라고. 피자 머리에 얹어서 나오는 클라스야. 식당에서 아줌마도 머리에다 막 몇 층씩 막 배달하잖아. 난 그 정도 클라스라고. 색깔별로 주는 거야? 온라인. 내 짬밥이 좀 되지. 프레디 짬밥이. 그냥 손으로 안 들고 가. 머리에 그냥 한 두세 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만 하는 거야. 5시다. 1시간 남았어. 파란색. 여기다가 얹어. 됐어. 한 테이블 다 하나씩 다 줬는데 또 있나요? 녹색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먹니? 오, 많이 더 먹네? 잠깐, 어느 쪽으로 가볼까? 어느 쪽에 뭐 있나? 안 가줘요? 여기가 스테이지야? 스테이지에 돗자리 하나 깔아놨니? 여기는 뭐 계속 줘. 6시인데 도대체 몇 인분을 시켜 먹는 거야? 이거 너무 장사 잘 되는 거 아니? 부자 되겠어, 이거. 이러다가 강남에 건물 짓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배달이 끊이질 않네. 봐봐. 어우, 부자 되겠어, 이거. 소문 남나? 맛있는 피자 가게라고 소문 났나 봐. 언제 끝나? 일단 나오는 피자는 다 나눠줘야 되는 거 같은데. 7시. 시간은 계속 올라가고. 아, 이거 나온 피자를 다 나눠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치?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네? 저기요, 애니메트로닉스 배터리 다 떨어져가요. 됐다,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다. 야, 퇴근이다. 바빴어. 오버타임 수당 좀 주시고요. 부자, 어디로 가야 됨? 어디로 가야 됨, 이제?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뭐야, 이거 계속 내려가네? 여기랑 연결돼 있네? 이제 올라가서, 돗자리 올라가서 노래 부르면 되나요? 9시가 되니까 화면이 뭔가 바뀌면서 사라지네? 올라리오? 뭐죠? 이 해피해피한 음악 소리는 갑자기? 근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네. 배터리를 아껴서 올라가야 되는 건가 봐. 스페이스? 아, 이거 음악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에 올리면 또 올라. 막혔어. 아, 정말 독특하네요, 이 게임. 턴. 오른쪽? 왼쪽? 뭐야? 후레쉬를 아끼면서 해야 되겠어, 이제. 그치?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어쩐지 잘 안 달더라. 정면. 뭐 하라고요? 허리 돌 때마다 소리가 나네? 뭐 왔어. 빨간색 났어. 뭐야, 디방어드 치카냐? 어? 이거 뭐지, 이건? 밸브가 있는데? 왔어. 이런 찐빵 같은 치카. 한 바퀴 더 돌고 뭐 있던데? 이거. 누르고 있어? 아, 이거 수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치카를 막아야 되는 거지, 이 찐빵? 이거 누르고 있어? 채워? 아, 요런 건 좀 쉽지, 그래도. 아까 같은 퍼즐보단 낫다. 후레쉬를 끄고 해야 될 것 같아. 없지? 왔어. 깜빡거렸어. 뭐야, 거기 환풍구였어? 야, 네 몸 사이즈를 생각해. 거기 껴서 나올 수나 있겠니? 이 찐빵 치카야? 뭔가 살짝 깜빡거릴 때 왔다는 뜻이니까. 그치? 깜빡거리면 오는 거지. 안 깜빡거렸는데 오기 없음? 왔다. 깜빡거렸어. 머리만 내밀었어? 뭐야? 아, 이거 감옥? 아니, 고장나면 감아야 되는 거야? 온 거 같은데? 안 왔어? 잠깐만, 이것도 감아? 아니네? 하나하나? 됐다. 고치다 보면 또 밸브도 고장나는 거야? 언제 왔어? Very very difficult예, 이거. 단순한데 쉽지 않아? 뭐야, 깜빡 안 걸었는데 왔어? 깜빡거리면 오기로 했잖아.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됐지. 알았지. 왔다. 올 거 같더라니? 두 번째? 아, 이거 세 번째 파이프가 다 고장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오는 건 아니지? 어? 이거 돌릴 때 오는 거 아니지? 올라이? 딱 맞췄어?
타이밍 좋구요. 거의 다 찰 때쯤 또 한번 고장 나겠다 파이프가. 그지? 까꿍! 찐빵 같은 치카 꺼지샘. 오르죠? 까먹어. 빨리. 이러다가 안 오네? 온라인? 뭐 이렇게 길어 이거? 어? 됐다. 헤헤. 맞아? 됐어. 완료. 어? 됐다. 된 거지? 어디로 가야 돼? 오. 나이스! 성공! 석세스! 뭐여 이건 또? 책상이야? 도서실인가 여기? 도서실인데 뭔 책이 다 똑같이 생겼어. 어디로 가야 돼? 어? 점점 층을 올라가는데요? 점점 층을 올라가네. 독특하다 이거 게임 방식. 으! 뭐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우! 아, 키카드를 잃었대. 잊어먹었대. 키카드 갖고 가야 되나? 저기까지. 그냥 가면 안 되나 봐. 별 하나는 땄네? 게임 잘 만들었어요. 뭔가 단순한데 어려워. 단순한데 어려우면서 뭔가 쫀득쫀득한 게 있어. 무서운 공포감도 잘 만든 것 같고요. 이 게임이 내가 개인적인 메일로 추천이 많이 들어왔던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랑 더미터비스인가? 더미터비스 그리고 팝고즈 그렇게 3개 정도 갓게임을 많이 추천해줬는데 그중에 이제 이거 먼저 해봤거든요. 분위기 대박이네. 좋아요. 이거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turn to Freddy 5 Resurrection 이었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